권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죠? 낮과 밤이요? 지금 눈으로 찾아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두워야 밤이잖아. 그런데 개들은 이 낮과 밤을 눈을 가려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열의 분자, 이 냄새를 시간의 개념에까지도 개들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개가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이유는 후각상피세포, 감각세포죠. 이게 개가 월등하게 많아요. 사람은 약 500만 개 정도의 후각세포를 가진다 그러면 고양이가 한 2억 개 정도, 개는 약 1억 5천에서 3억 정도. 숫자가 비교가 안 되죠. 그래서 개들 중에는 고양이보다 냄새를 잘 못 맡는 개들도 있어요. 맞아요. 단두성이죠. 그러면 가장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진 베스트 5. 베스트 5요? 네, 개의 품종 중에서. 이거는 맞춰도 본전이고 틀리면 오히려 그런가요? 좀 민망한 것 같은데. 세코 비글은 무조건 있을 것 같고요. 네.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레트리버 있네요. 예, 마약 탐지견으로 네. 98% 이상. 저먼 셰퍼드가 이제 폭발물 탐지견. 그리고 이제 부동의 1위라고 하면은 후각에서는 단연코 블러드하운드죠. 아 맞아요. 예, 블러드하운드. 역시. 약간 마스티프 같이. 뭐 귀도 넓적해가지고. 귀가 쭉 쳐져 있고 얼굴 쪽에 주름도 있어요. 이 주름진 얼굴을 이용해서 땅바닥을 덮어요. 덮게 되면 국한된 냄새를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이용한대요. 그리고 귀가 이렇게 쭉 쳐지는 것도 주변의 바람에 대해서 날아오는 냄새 분자들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마치 레이더 같은 거죠. 세코가 견종이 비글이잖아요. 네. 혹시 이 비글 견종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탐지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? 그 검역 탐지견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검역 탐지. 찾아.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안전을 지켜주고 또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이런 고마운 존재들이다.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. 개코는 정말 위대하죠. 정말 인간들에게 정말 고마운 코인 것 같아요.